요나라 황제 중에 제의가 가장 길었고 그 명성이 무궁한 황제는 오직 성군뿐이다. 중국식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야율융서로 불리지만 야율문순호입니다. 요나라의 여섯 번째 황제이며 12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해 요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 출정하여 군대를 이끌기도 했으며 주변국을 정리했습니다. 세력을 크게 확장했으며 북송과는 유리한 조건으로 전연의 맹을 맺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뒤천 없이 황족이나 친척들의 죄는 백성과 똑같이 처벌했으며 여진족의 노예들도 편입시켜 평민으로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조세제도를 대역하고 적발된 탐관오리는 한번 파득하면 절대 다시 임용하지 않았으며 청렴한 관리들은 지위가 낮아도 파격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고려란 전쟁 당시 거란과 고려는 이렇게 서로 최고의 군주인 고려 현종과 요 성종 그리고 최고의 명장인 고려 양규 강감참과 소배합이 만나 격돌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녹색의 땅 고려를 정복하려 했지만 못했습니다. 여담으로 고려 현종과 요나라 성종 그리고 강감찬은 1031년 모두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